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자가 우리말 할 때의 아나운서 허태정입니다. 오늘 사자가 우리말 할 때에서는 실생활에서 자주 헷갈리는 언어 표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자료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따로 있어? 워낙 산만해서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칠칠맞은데.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들죠. 아침 챙겨 먹어라. 칠칠아. 자료 영상에서 보신 칠칠맞다는 덤벙거리거나 일처리가 야무지지 못하다는 부정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칠칠하지 못하다 또는 칠칠치 않다로 바꾸어 사용해야 합니다. 칠칠맞다는 칠칠하다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칠칠하다는 성질이나 일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라는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어리숙하고 덤벙거리는 상황을 이야기할 경우 그는 매사에 칠칠치 못해서 항상 누군가가 챙겨주어야 한다 와 같은 부정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긍정의 뜻을 가진 칠칠하다는 주로 부정 표현인 못하다, 안타와 함께 쓰여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성질이나 일처리가 반듯하거나 야무지지 아니하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칠칠하다에 아니하다를 덧붙인 칠칠치 않다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처리가 반듯하고 매사에 빈틈없는 사람에게 칠칠하다라는 칭찬을, 덜렁대고 야무지지 못한 사람에게 칠칠치 못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실생활에서 헷갈리기 쉬운 또 다른 언어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노래 가사 속 안과 안은 모두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인데요. 둘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거나 바르게 사용하지만 그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은 용언의 앞에서 부정 또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아니의 준말로 안은 아니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복의 슬리퍼는 안 어울린다 라는 표현은 한복의 슬리퍼는 안이 어울린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사용된 표현인 것입니다. 안은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부정의 뜻을 더하는 보조용언 아니아의 준말입니다. 따라서 안은 아니아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놀지 않고 공부만 한다 와 어린아이가 놀지 아니하고 공부만 한다 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이므로 바르게 쓰인 경우입니다. 아니의 준말인 안은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하다, 되다, 크다와 같은 서술어가 와야 하는데요. 이때 안은 뒤에 위치한 서술어를 수식함으로 서술어와의 사이를 띄워야 합니다. 아니아의 줄임말인 안은 이미 앞에 술어가 존재하는 보조용언이므로 안 뒤에는 또 다른 용언이 아닌 다, 고, 음여와 같은 어미나 접미사만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미나 접미사가 이어지므로 안과 그 뒤에 어미, 접미사는 붙여 사용해야 합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말해주기 전에 스스로 잘못된 표현을 찾고 바른 표현을 고사하려는 자세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HBS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